이대 학생이었던 정유라, 도피 246일 만에 결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에 이대 총장이었던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입시 비리 항의 시위를 주도했던 이대 교수는 오늘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화인들의 운명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판포커스, 131년 전통 이화여대의 눈물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연필 대신 말고삐를 쥐어줬습니다. 영복초등학교 정유라 선수 마명 도민호 부장. 딸이 고교 2학년 때 엄마가 언니라 부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단지 우연일까? 이화여대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승마 특기생을 선발합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최순실과는 단 두 번 스치듯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유라 딸과 잠시 같이 와서 그때도 거의 이렇게 선체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잠시 인사를.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차은택 씨와도 함께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오늘 최 전 총장에게 업무 방해와 위증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정유라 면접 당시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면접위원들에게 외쳤던 인물. 정유라는 면접장에서 대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꺼내놓고 1등 점수를 받습니다.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면접위원들은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 전 차장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을 포함해 교수 4명에게 징역, 1명에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정유라로 인해 총장부터 평교수까지 모두 7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토록 청문회에서 최경희 전 총장 뒤에 앉아 눈물을 훔쳤던 또 다른 사람. 지난해 입시 비리에 항의하는 교수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 학사 문란 의혹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유라가 입국하고 이대 학사 비리 재판이 일단락된 오늘 131년 만에 최초 직선제 총장에 취임합니다. 김혜숙 총장은 최순실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빚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어른들의 욕망 안에서 결국은 자기 삶이 담보 잡혀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학생이 좀 딱하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최순실의 빗나간 모정, 정유라의 철없는 행동, 스스로를 망치고 이대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